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미술과 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오늘날 현대미술은 의외로 즐기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미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느끼게 하는 활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현대미술 전시를 가게 되면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현대미술 전시회는 관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현대미술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최근 미술품 투자 열기는 대단합니다.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까지 접목해서 미술품을 공동 소유하는 투자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미술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미적 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 대상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이 짧은 강의에서 현대미술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을 투기의 대상, 내지는 돈으로 보는 관점은 사실상 미술 자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술이 왜 아름다움과 멀어져서 돈이 되어 갔는지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앤디 워홀과 데미안 허스트를 사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비사회에서 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전면적이고 집요하게 지배하게 되면서 미술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미술은 미적 감흥보다는 지적 감흥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러분들이 현대미술을 돈이나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계기가 아니고, 현대미술이 제공하는 이러한 지적 통찰을 즐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